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다른 분들 오셨습니까? 아니, 알았어.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래요? 어머, 이제. 아니,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, 그쵸? 아니요. 자, 안쪽으로, 이쪽은 따뜻한데. 선생님, 여기. 어느 쪽 따뜻한데? 저쪽 의자. 아니, 의자. 규승 씨와 어머니는 오늘 아랫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. 아, 고기셨다. 스테이크 같아. 몇 분만 더. 예? 그쵸. 완전 스테이크야. 이 동네에선 흔한 저녁 풍경. 이런 모임이 잦다. 할머니 덕분에 잔치해. 할머니 덕분에. 너희네부터 먼저 드리는 거야? 먼저 드시라고. 너무 많다. 많어 많어. 아니 그 시켜서 저주 드신데 전복 좀 끓였어요. 일리야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규승 씨가 집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빈터였던 곳. 몇 년 새 귀촌 가구가 많아졌다. 작년에 이사 오신 사장님, 이진우 장군님, 옆에 사모님, 남자들이 노인네 모시고 산다고 엄청 반찬을 많이 해주세요. 김치도 해주시고, 파김치도 해주시고, 그냥김치도 해주시고, 뭐 생선도 구워주시고. 혼자 계시니까요. 노릇이 모시고.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. 남자분 혼자서 그렇게 아이고, 장가도 안 가시고 혼자 지내신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도와드리는 건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또래들 모임에 어르신이 끼셨으니 불편할 수도 있을 터. 뭔데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지? 어머 소나토 다들 내 어머니처럼 살갑게 챙겨주니 고마울 뿐이다. 나보고는 6시까지 된다 그랬어. 먹지 않으세요. 배가 부르다. 야, 우리 할머니 신났다. 먹지 않으세요. 안 드셔보고 잘 불러드려. 이렇게 찍어서 잡숴 봐. 사람들 왜 정자에 쓰지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집이 북적북적 꽉 찼다. 저 형님 건배 한번. 건배를 위해서. 건배 제의를. 이렇게. 살아온 배경은 모두 다르지만 금세 가까워진 사람들. 자, 우리 마을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. 우회 안 하고 우회를 해야지 왜 안 하시는 거야? 우리 어머니 건강을 위하여. 위하여. 건강하세요. 이웃 사촌 정을 듬뿍 느끼며 함께 산다. 처음에는 사실 놀랬죠. 어떻게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부모를 위해 살 수 있을까? 우리는. 우리 개인적인 생각만 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으니까. 아무튼 제가 옆에서 보지만 너무 대단하세요. 뭐든지 당신이 즐겁게 당연하게 뭐 의무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즐겁고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. 쌤한테는. 이 동네로 귀촌하길 정말 잘했다. 새삼 더 뿌듯하고 감사해진.